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순위 역전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 역전현상은 실시간 운영체제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운영체제에서 발생하면 심각성을 유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시간 스케줄링이나 이런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자원 동기화 시 높은 우선순위 프로세스가 낮은 우선순위 프로세스로 인하여 우선순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행이 오히려 지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역전 현상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주로 리얼타임 OS인 경우는 그 굉장히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발견의 실제 사례를 보면 화성 탐사선의 패스파인더에서 좀 문제가 유발됐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리얼타임 OS인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패스파인더가 이제 화성에 착륙을 해서 자원을 탐사할 때 이 내부의 이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고순위, 즉 높은 순위의 프로세스가 기하 상태에 놓이게 되자 이 와치도그 타이머가 전체 시스템을 계속 리부트로 원래 해결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계속 이제 그 타스크가 기하 상태에서 헤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한 반복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원격으로 그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우선순위 역전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선순위 역전 현상의 시나리오를 보면 그 시나리오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개의 중요한 용어들을 먼저 이제 정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순위가 가장 높은 고순위 프로세스, 그 다음에 중순위 프로세스, 하순위 프로세스, 그리고 공유자원. 이때 공유자원이라는 것은 그 공유자원을 처리하기 위한 세마포나 또는 그 세마포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임계구역, 그 크리티컬 섹션이죠. 임계구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자원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간단히 보면 지금 최상위 고순위 프로세스고 이게 고순위고 이게 하순위고 이게 중순위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하순위 프로세스가 먼저 공유자원을 할당받아서 임계구역에서 처리를 하고 있을 때 고순위 프로세스가 그 공유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공유자원을 요청한 거죠. 그렇지만 공유자원이 이미 락에 걸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때 고순위 프로세스는 스탠바이가 되겠죠. 이때 중순위 프로세스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중순위 프로세스는 공유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순위 프로세스보다 중순위 프로세스가 순위가 높다 보니까 CPU를 먼저 점유하죠. 이런 경우에 가만히 보면 고순위 프로세스는 이 공유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중순위 프로세스보다 순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CPU 점유를 더 늦게 받고 처리도 더 늦게 끝나죠. 이런 문제입니다. 결국은 중순위 프로세스보다 고순위 프로세스가 실행이 더 늦어지는 현상,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표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하순위 프로세스는 자원 R을 선점하여 프로세스를 수행합니다. 고순위 프로세스는 자원 R을 필요로 하죠. 그런데 이제 하순위 프로세스가 그 자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기에 빠집니다. 그죠? 이제 하순위 프로세스가 당연히 세마포에서 이제 오픈을 해줘야지만 고순위 프로세스가 쓸 수 있겠죠, 그 자원을. 그런데 이때 자원 R이 필요하지 않는 중순위 프로세스가 실행되면 하순위보다 중순위가 순위가 높다 보니까 CPU를 먼저 선점하게 되고 오히려 실행을 완료해 버립니다. 그러면 고순위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보다 낮은 순위의 프로세스가 먼저 업무를 끝내버린 게 되니까 이게 이제 우선순위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이런 경우가 한 번만 있다 그러면 크게 실시간 OS에서도 워낙 CPU가 빠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런 중순위 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유입된다 그러면 이제 고순위 프로세스가
기아상태에 빠지는 그런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역전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 상속. 상속 말고 또 어떤 번역에는 계승이라고 합니다. 뭐 같은 용어입니다. 어쨌든 원문으로는 PIP입니다. Priority Inheritance Protocol.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순위 프로세스가 자원화를 딱 선점할 경우는 이 하순위 프로세스의 그 우선순위를 그 해당 그룹의 가장 높은 고순위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상속받아서 임시적으로 하순위 프로세스의 레벨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순위 프로세스 인터럽트를 아예 차단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고 우선순위 상한이라는 것은 Priority Ceiling Protocol. 이 Ceiling이라는 게 천장이라는 뜻이죠. 천장. 그래서 상한을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시에 존재하는 프로세스들 중에서 고순위 프로세스의 우선순위와 같거나 조금 작은 순위를 이 하순위 프로세스가 갖는 거죠. 그리고 그 최고순위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그 다음 고순위 프로세스 우선순위를 또 따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상한선, 상한 기준에 있는 프로세스 순위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그게 바로 우선순위 상한입니다. 이 두 개의 이제 해결 방안을 이용해서 주로 우선순위 역전현상을 해결한다고 보고 있고, 요즘 이제 근간의 논문을 보면 이 우선순위 역전현상을 실시간 OS에서 우선순위 역전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인다는 점.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 상속을 가장 많이 쓰입니다. 우선순위 상한 같은 경우는 OS가 그 프로세스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순위 상속이 훨씬 더 많이 쓰인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